팔로우 사진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팔로우 사진 환아의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목적, 주의사항과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은 대동맥과 폐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우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승모판막과 삼천판막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대동맥판막,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판막이 위치하고 있어서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우심실을 출발하여 폐동맥으로 흘러들어간 혈액이 폐포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폐순환이라 하고, 좌심실로 넘어온 혈액이 대동맥과 동맥을 거쳐 전신의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신체 장기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흡수한 다음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체순환이라 하는데, 이처럼 혈액은 폐순환과 체순환을 반복하면서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OF라고 부르는 팔로우 사진은 심실중격 결손증, 대동맥 기승, 폐동맥 협착, 우심실 비대 등 네 가지 기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천성 심장 기형입니다. 각각의 기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를 막고 있는 심실중격에 구멍이 나 있는 심실중격 결손증과 함께 좌심실 위에 있어야 할 대동맥이 심실중격 위에 올라타고 있는 대동맥 기승이 나타나고, 우심실의 혈액이 폐동맥으로 흘러들어가는 입구나 폐동맥이 좁아져 있는 폐동맥 협착과 함께 좁아진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우심실 벽이 두터워진 우심실 비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신을 순환하고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이 폐동맥으로 흘러들어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정상의 경우와 달리, 팔로우 사진이 있는 환아는 전신을 순환하고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의 상당량이 심실의 결손 부위를 통해 대동맥으로 흘러들어가 또다시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후 수개월이 지나서부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성장 발육이 지연되며 호흡곤란이나 실신, 피로감, 운동능력의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수술은 팔로우 사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심실중격의 결손 부위를 폐쇄시키고 좁아진 폐동맥을 넓혀줌으로써 정상적인 폐순환과 체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됩니다. 집도인은 개흉수를 통해 흉골을 열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을 열어 심장을 노출시킨 다음 인공심폐기를 연결합니다. 참고로 인공심폐기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능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장치로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면 심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심폐기가 작동하고 심장박동이 멈추면 집도인은 심장을 절개하여 심실중격의 결손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심낭 조직이나 인공물질을 이용하여 결손 부위를 폐쇄시킵니다. 다음에는 좁아진 폐동맥을 넓혀주는데, 인공물질을 이용하여 좁아진 폐동맥을 넓혀주고 우심실 유출로를 좁히고 있는 근육조직을 절개해주며, 폐동맥 판막에 기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좁아진 판막을 넓히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심장과 혈관의 이상 부위를 교정하고 환아의 심장 박동이 회복되면 인공심폐기와 연결했던 도관을 제거합니다. 이어서 흉부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진행 과정 및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출혈이 없으며
자발적인 호흡이 잘 회복되면 기도에 삽입했던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하면서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병실로 올라옵니다. 배액관은 몸속의 공기나 체액 등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술 후에는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배액되는 액체의 양이나 성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전신마취 관련 합병증. 전신마취 시에는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마취가스와 마취주사제를 투여하여 마취 상태를 유지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기도의 과민 반응, 급격한 혈압 변동 등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합병증. 수술 후 가래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면 무기폐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부전,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출혈.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수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 수술 전후에 세균 감염에 의해 수술 상처나 신체 내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소독을 시행하고 필요시 새 살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내부나 심장이 위치하는 종격동 내부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나 배액관 삽입, 반복적 세척 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심장박동은 동결절에서 시작된 규칙적 전기신호가 심장의 전도계를 따라 전달되면서 일어나는데 심장수술 환자의 상당수에서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맥은 수일 내에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 사용 또는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심박동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형 인공심장박동기의 삽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수술 전 폐고혈압이 많이 진행한 환아들은 수술 후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다른 환아에 비해 중환자실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 손상. 심장에는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4개의 판막이 있는데 판막에 이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수술 부위가 판막에 인접한 경우에는 수술 중 판막이 손상되거나 수술 후 기능 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팔로사징의 경우에는 폐동맥 판막에 이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폐동맥 판막에 대한 추가적 시술이나 인공판막 치환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흉부에는 흉벽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늦간신경, 목소리를 조절하는 후두신경, 횡경막의 운동을 담당하는 횡경막신경,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교감신경 등 다양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들 신경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감각 이상이나 통증, 마비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림프액 누출. 흉부의 주요 장기와 혈관 주변에는 림프관이 그물처럼 얽혀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림프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고 누출된 림프액도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출되는 림프액의 양이 많고 장기간 누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림프액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유지하면서 림프액 누출을 줄이기 위해 금식이나 무지방 혹은 저지방 식이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심폐기 합병증. 인공심폐기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능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장치인데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면 심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도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심폐기를 가동하면 다량의 항응고제 사용으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전이나 공기 등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나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적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약물이나 감염, 출혈, 탈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이나 신장, 중추신경계, 심장, 소화관 등이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시행해야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안내. 설명의 한계. 비록 발생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 모두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보호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험 적용의 한계. 수술 중 또는 수술 전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 이상의 마취제료나 수술제료, 약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병리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로 사진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